예, 안녕하세요. 탁팀자 박정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깨 석회성 힘줄염의 제거와 그 이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깨 석회가 제거가 되고 나면 아, 이제 다 빠졌으니까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석회 제거한 이후에 그 힘줄 파열됐던 부분에 석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석회가 제거가 됐지만 파열 부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시거나 낫지 않는 것 같아서 심지어는 이제 다시 수술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석회 제거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회는 지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잡아 뽑아내고 있죠. 보시다시피 엄청난 양이 이렇게 가루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공간이 그만큼 안에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초음파상으로 이제 바늘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물을 부어 넣어서 이렇게 잡아 뽑아내는 건데 뽑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초음파 화면을 보면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공간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 다시 거기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서 석회가 생기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인 통증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최근에 본 환자분 중에 가장 큰 사이였는데 42mm, 4.2cm 정도 어깨 전반을 이렇게 차지하는 큰 석회였는데요. 한번 시술을 하고 나면 석회는 이렇게 많이 빠져요. 하지만 4cm 길이의 공간이 있다는 건 지금 제가 이 손가락이 지금 보면 이게 한 7cm 정도인데 4cm면 이 두 마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어깨에 이 두 마디 정도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게 통증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이 시술이 끝난 다음에 여기다 조직재생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 안에 찢어진 상처가 아물어서 향후에 사용하면 불편함이 없도록까지 치료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안 아프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한두 달 후에 오셔서 아, 원장님 말이 맞았어요. 정말로 이거 그냥 놔뒀더니 통증이 해결이 안 돼요. 해가지고 후에 한참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걸려서 고통대로 또 비용대로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석회를 제거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뒤에 잘 부착하고 관리하느냐,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보통 석회 뭐 시간 지나면 없어지니까 참아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건 발생해서 사라지는 한 15년, 그리고 통증이 생기는 거는 처음 생겼던 거에 한 5, 6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혹은 통증이 아예 안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한 10년을 끙끙 앓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고 필요한 부착 치료를 통해서, 재생 치료를 통해서 여기 탈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했던 다른 영상인데요. 먼저 이 컬러 영상을 보시면 보시면 이게 처음부터 뭐 꼽는다고 해서 석회가 막 잘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초음파를 보고 조준을 해서 가운데 뭐 근맥을 찾듯이 우리도 석유를 시추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하면 이제 흘러나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서 하면서 실시간으로 그 방향을 찾아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지 그냥 뭐 대충 꼽아가지고 막 물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뽑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 뽑고 나면 저 안에 그 석회가 차있던 공간이 있겠죠. 지금 총파를 한번 보실까요? 네, 보면 지금 바늘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네. 들어가면 처음부터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저 안을 압력으로 쓰고 물을 넣어서 공간을 억지로 챔버라는 것을 방을 만들어내고요. 잡아 뽑아내면 이제 서서히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바늘 꽂혀있는 이 석회의 공간이 나중에 텅 빈이 남아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힘을 못 쓰는 그런 힘줄의 손상이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들은 제가 2019년도에 썼던 비수술 치료 제안하게 됩니다. 벌써 5년이 된 책인데 당시에 세종소도에 선정됐었고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잘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탑팀제약 박정 원장은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관심을 두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탑팀제약과 박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